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에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세 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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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움직이겠어?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 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